네, 라이온즈 파크에서 지금 두 경기 치르는 동안 8개의 홈런을 삼성이 쏘아 올리면서 기선을 제압을 했고 라이온즈 파크에서 넘어갔던 게 여기서 잡힐 수도 있는 거죠. 우측 갑니다. 자, 김스컷 타워. 이하주 선수 가을야구 와서 장타툴도 터지고 그리고 정교한도 터지고 우측으로 걷어 올렸어요. 우측! 우측! 또 한 번 매서운 타구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하주 선수. 근데 이 체인지업을 받아쳤다는 게 의미가 있고 빠져갖고 있죠. 우측으로! 우측 갑니다!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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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게 폴 위냐, 옆이냐에 지금 그 관점을 좀 살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파울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삼성 팬들은 홈런 컬을 의미하는 빙글빙글 돌리는 제스처로 많이 취하기도 했었는데 파울이었고요. 페난데스 선수가 마운드 위를 잡고 있는 LG 트윈스가 되겠습니다. 조금 파울이 되고 윤정민 선수가 지금 스텝을 거의 지금 찍어놓고 포탭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측으로! 우측! 갑니다! 자, 김스컷 타고! 익스트라! 잡았어요! 잡아냅니다! 자, 홍창기의 슈퍼캐치! 자, 맞는 순간 저희는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확실히 장치의 양상이 크고요. 네. 이거는 만약에 라이온즈 파크였다면 바로 동점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드넓은 이곳 승부의 무대는 잠실로 바뀌어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라이온즈 파크랑 잠실 구장은 좌중간과 우중간이 한 13m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13m는 라이온즈 파크에서 넘어갔던 게 여기서 잡힐 수도 있는 거죠. 도움에 떴습니다. 우익수 뒤로 당장 바로 앞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넘어갑니다. 거침없는 투구, 투투에서 스와이거!